네, 종목 진단 살까 말까요? 지수가 어제 오전에 반등하는 듯한 기미를 보이다가 결국 하락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크게 빠진 거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올 기세를 전혀 보이지 않음으로써 피로감이 상당히 좀 쌓여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카카오 연일 신저가 갱신하고 있고 에코프로는 73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럼피스킨 관련주들 좀 움직였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에 따른 비트코인 관련주들, 또 흑연 관련주 상승 흐름 좀 나왔습니다. 수급 통해서 종목 좀 확인하면서 오늘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헤르메스닥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리뷰부터 바로 하고 넘어갈 텐데요. 자, 인글우드랩 영업망 활용해서 미국 인플루언서 브랜드 향 중심으로 ODM사 가운데 가장 미국 매출이 돋보이는 코스메카 코리아. 자, 어제 5%도 올라줬습니다. 목표가 3만 5천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훌쩍 넘긴 3만 6,900원에 어제장 종가 형성됐는데요. 홀딩하신 분들, 그리고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코스메카 코리아가 시장이 굉장히 좀안 좋은 상황에서도 좋은 기조를 보였죠. 이제 전거래 특히나 52주 신고가를 찍었는데 일단 실적 베이스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적인 상승력은 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차로 3만 8천원 말씀드리긴 했는데 전거래일에 거의 한1% 차이로 좀 접근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장의 환경도 뭐 채권 금리도 조금 하락을 해줬고 그다음에 환율도 지금 좀 약간 묶여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의 조금 이런 긍정적인 흐름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실적 베이스 종목군들이 좀더 기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는 고점에서 거래량이 없이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홀딩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신규로 좀 접근을 하시려는 분들은 특히나 뭐 이거래일 전에는 한번 조금 장중에 좀 강하게 눌리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기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일선과 11선 가격 안에서 일단 1차 매수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매수로 접근을 하실 때는 이제 이게 전고점 자체를 한두달 정도 쉬다가 뚫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2차 매수 같은 경우는 32,000원이 깨지고 주가에 좀 자리를 잡아갈 때 눌림목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좀 물량 모아 가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한 투자 전략 저희가 꼼꼼하게 좀 챙겨주셨고요. 시간 외 특징주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은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네, 시간 외에서 움직인 종목들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채널이죠. YTN의 민영화가 현실화가 됐습니다. 최종 낙찰자는 유진그룹인데요. 3,200억 원을 인수한다고 밝혔고요. 이로써 지분은 약 31%의 최대 주주로 등극하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돋보였는데요. YTN은 10%대 오른 모습입니다. 시큐레터 다음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사우디 IT 업체와 이메일 및 그룹웨어 보안 관련 맞손을 잡았다는 소식을 들려왔죠. 이 소식에 움직인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9.98% 오른 모습입니다. 진바이오텍도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소의 피부병인 럼피스킨병의 확산세에 따라서 동물 의약품 사업이 부각이 되면서 오름세를 보인 종목입니다. 9.88% 올랐고요. 박셀바이오 7.21% 올랐는데요. 반려견 전용 면역 항암제에 대한 품목 허가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각이 된 종목입니다. 이어서 엘컴텍 1.63% 올랐는데요. 대표적인 금값 상승에 관련 수혜주로 꼽히는데 최근 이팔전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가 되면서 영향을 준 걸로 풀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시간 외 특징주 YTN 시큐레터 진바이오텍 박셀바이오 엘컴텍 중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저는 엘컴텍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 대장주. 네. 네, 사실 이제 좀 사업은 사실은 아시겠지만 핸드폰용 카메라 모듈이나 렌즈 이런 쪽을 하고 있는데 이제 광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표적인 이제 금 관련주로 좀 시장에서는 인식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가 이제 전쟁 자체가 조금 장기화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뭐 겨울 기간도 다가오고 있고 사실 이제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어쨌든 간에 좀 격화되려고 하는 걸 지금
그 각국에서 좀 어떻게든 꾹꾹 눌러보려고 좀 애를 쓰는 그런 좀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선물 가격보다는 현물 쪽에서 지금 굉장히 뭐 선풍적인 인기가 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뭐 관련된 매매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물 쪽은 지금 정말 수요가 엄청나게 네. 많이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이제 뭐 금거래소나 이런 데서 출고할 때도 이제 출고 지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좀 핫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좀 하락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금 가격은 거기에 따른 반등이 나와서 좀 반등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이제 또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나타나는 이런 상황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채권 금리가 높아진다라는 경우에 채권의 가격이 높아진다라는 거니까 또 그런 기조로 같이 엮여서도 금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금 쪽을 투자하실 때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는 달러와는 같이 가진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상반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조금 해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정거래라도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종목군들이 여전히 급등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안전자산에 대한 또 선호 심리들이 또 순환매가 돌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 웬만하면 시간에서 급등한 거 잘 안 골라오거든요. 그래서 좀 선택할 때 쉽지는 않은데 이게 급등한 거를 쫓아가면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성공할 확률이 높지만 이게 만약에 실패했을 때 타격이 너무 크거든요.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이 엘컴텍이라는 종목도 일단은 좀 관심으로 보시되 뭐 정말 시장에서 수급이 쏠린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좀 접근하셔도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시초가에 무리해서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 낮게 밴드로 잡았는데요. 1,400원에서 이제 1,450원 정도로 좀 설정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최근에 조금의 꼬리를 달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 번 더 이제 상승을 할 확률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시장 자체가 좀 변수가 높은 상황이어서 일단 좀 매수가는 1% 정도 좀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목표가는 이제 단기적으로 1,700원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이게 거래량 동반한 급등이 추가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이전 매물대 뚫어주면서 한 2,000원대 그러니까 1,000원대 후반에서 2,000원대까지도 한 번은 좀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지금 조금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적인 이전의 고점 부분을 좀 설정을 했고요. 대신 이거 뚫어주기 시작하면 굉장히 좀 대량 거래가 필요하고 뚫어주면 2,000원 라인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 1,250원으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왜 조금 넓게 잡았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동안 유지가 될 확률이 지금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계속적인 금에 대한 관심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언제든지 단기 급등에 따른 뭐 이제 수익 실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너무 짧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금 관련주로 엘컴텍 말씀을 주셨고요. 아주 꼼꼼하게 차트 기술적인 분석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700원으로 제시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에서 2,584억 원 순매도한 외국인이 전기전자 화학 업종에서 매도 보였고요. 운수장비와 철강 쪽으로는 매수 들어왔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의 관심 종목 확인을 해보시면요. 최근에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화손해보험 먼저 13거래일째 보고 있고요. SK가스는 10거래일 연속 매수인데 발전 사업 성과가 1년 내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울바이오파마 9거래일째고요. 존슨앤존슨은 류마티스 초록이 확인되면서 관심이 집중된 기업입니다. 농심과 삼양식품 이렇게 식품주에 대한 관심 이어지고 있는데요.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각각 4거래일, 3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특징주 가운데선 어떤 종목 눈에 드실까요? 네, 농심을 좀 선택해왔습니다. 최근에 먹는 거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먹태깡도 맛있고요. 네, 먹태깡 같은 경우 정말 뭐 엄청 잘 팔리고 네. 있어서 저도 지금 먹어보려고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아, 아직 못 구하셨습니까? 네, 네. 뭐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잘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좀 일단 사 먹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뭐 과자를 좀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덩치가 이렇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과자를 좀 되게 즐겨 먹는 편이라서 일단 뭐 농심 과자는 좀 상당히 많이 먹고 있고요. 어쨌든 먹는 쪽이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나쁘지 않다라는 점, 특히나 이제 라면 쪽은 수출에 대한 이런 기조들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충분히 뭐 단기적인 약간의 뭐 이익 하락이나 이런 부분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과연 먹는 것들로 이제 해외 진출과
지역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단기적으로 끝날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조차도 라면을 굉장히 자주 먹기 때문에 네. 근데 해외에서도 우리가 나가서 먹어보면 사실 우리나라 음식이 굉장히 좀 많이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일단 문화로 들어가고 식습관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에서는 아 상당히 이게 앞으로의 좀 기조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뭐 말씀해주신 대로 먹태깡이 사실 이제 공급이 못 따라가서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공장도 증설하고 생산량 증가하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뭐 과자에 대한 매출 흐름들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해외에 대한 일단은 이제 그 이익 기여도가 이제 2천억 원까지 높아지면서 기초 체력이 굉장히 좀 좋아졌다라는 점이 평가가 좋아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라면값 인하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변동이 되더라도 이게 가격이 정가를 못하잖아 라는 부분에 좀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도 삼양식품도 박스권 하단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농심도 어느 정도 가격을 잘 지켜주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상승력이 나올 때 120선 기반으로 했을 때 거의 다 반등이 나왔던 그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한번 매수를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북미에 따른 내년의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네.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약세장 속에 48만 원에서 43만 원 선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왔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41만 원부터 44만 원까지 제가 현재가보다 높게 매수가 설정해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면 충분히 1차 매수하시기엔 좀 좋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손절라인 37만 원을 좀 잡긴 했는데 2차 매수로 한 39만 원대를 한번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1차, 2차로 물량 모아가신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목표가는 55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목표가이긴 하지만 충분히 저는 이전 고점 뚫어주면서 주가의 우상향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농심에 대한 투자 포인트 확인하셨습니다. 자, 포스코 그룹주 비롯해서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 있습니다. 자, 그 기업들의 매출 영업이익에 대한 증권 전망치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 앞둔 기업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그룹주부터 볼 텐데요. 포스코 홀딩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대 빠질 걸로 예상되지만 영업이익은 30%대 늘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 변동성보다 중장기 리튬 사업의 외형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이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매출액은 0.28% 증가, 영업이익은 무려 72%대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 가치주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에 이어 내년도 양호한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37% 매출액 늘 걸로 보여지고요. 반면 영업이익은 18%대 급감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ASP 하락에 따른 단기 실적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어서 다음 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발달로 인해서 영상 처리 수요 확대로 성장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기업 볼 텐데요. 바로 칩스앤미디어입니다. 매출액은 17%대 늘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20%대 급증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KB금융도 살펴보시죠. 매출액 7조 원 정도 기록하면서 35%대 급증할 걸로 보여지고 영업이익도 18%대 늘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은행 중에 가장 높은 자본 비율을 기록하고 있어서 주주 환원 확대가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선호주로 제시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양호한 실적이 지속될 전망을 갖고 있는 JB금융지주도 확인해보시면 매출액은 28%대 급증, 영업이익은 반면에 5%대 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실적 발표 기업 만나봤습니다. 네, 여섯 종목 가운데서 오늘 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KB금융을 좀 선택을 했는데 네. 뭐 앞에서 굉장히 잘 설명을 네. 해주신 것처럼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견조하게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지금 이제 찬바람이 불 때 배당주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투자 시기로 보시면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니기는 그렇죠. 해요. 네. 이제 오히려 연초나 배당락 이후에 하시는 게 조금 더 낫긴 한데 워낙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배당주를 그렇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고 보통 이제 복리의 마법을 누리기 위해서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력이 조금 더 높은 기업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장기적인 매력도가 좀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앞에서 브리핑을 잘 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뭐 수익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뛰어나고 이제 CET1이라는 이런 비율이 있는 근데
이게 업계 최상위권입니다. 이게 뭐냐면 총 자본에서 보통주로 조달되는 자본의 비율인데 이제 결국에는 위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금융사가 얼마나 손실을 좀 흡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업계 최상위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만큼 이제 잉여금과 자본이 좀 튼튼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높아야 주주 환원 정책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단발성으로 이제 대손 비용에 대한 부분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4분기에 이제 그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관련된 또 얘기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는 좀 하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이 종목도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부각이 되면서 60일선 깨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또 조정이 조금 특히나 정거래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60일선 기준으로 해서 좀 접근을 한번 해보신다면 충분히 눌림목 매수를 하시기에는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KB금융 말씀 주셨습니다. 대손 비용 관련해서는 체크가 좀 필요해 보이고 그 외에 재무지표 들 워낙 좋고 수익성 탁월하다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볼까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53,500원부터 이제 55,000원을 좀 설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60일선에서 바로 반등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약간 좀 이탈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59,000원을 잡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말까지 배당락이 있다 보니까 좀 목표가를 너무 높게 설정하기엔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 일단 48,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B금융 목표가는 59,0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오늘 종목진단 살까 말까, 엘컴텍, 농심, KB금융까지 투자 포인트 점검해봤습니다. 자, 늘 이렇게 시장 맥을 잘 짚어주신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도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